3월 3일자 방송, 예, 오늘의 이슈 좀 늦은 시간인데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작년 여름에 엄청 핫했었는데 양양 서퍼비치에서 하반신 마비된 분이 있었다고 서핑을 하러 갔다가 지금 휠체어 타신 이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유명한 그분이잖아 유튜버분인데 이제 시각장애인분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합류를 했는데 스트레칭도 안 하고 스트레칭을 꼭 하고 들어가야 되나? 모든 운동의 기본은 사실 스트레칭하고 몸 좀 풀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반신 마비는 어떻게 된 거지?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헤엄을 치겠죠? 헤엄을 쳐서 가다가 파도에 같이 이렇게 그 흐름에 맞춰서 일어서야 되는데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하얀 선 생기죠. 예, 하얀 선. 예, 요 선. 예, 하얀 선이 생기는 것처럼 허리에 있는 혈관에 생겨가지고 물 안에 있을 때는 부력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할 때 그 파도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허리가 딱 꺾였구나. 와. 발끝에서부터 세포가 죽으니까 고통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서 아랫부분이 다 마비가 돼버렸다고. 와, 젊은 나이에 와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거 진짜 준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모든 운동에는 준비운동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 아이고야. 스트레칭을 해야지. 그러니까 파도가 오는 상황에서 앞이 이렇게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딱 꺾여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신 거지. 허리가 꺾이셔갖고 세상에 운도 없으셨고 너무 안타깝다 이분. 예. 아, 그 파도가 너무 가혹하다 정말. 예. 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이거 좀 짧은 건데 이제 그 미스테리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좀 약간 소름 돋더라고. 이게 엘리베이터 CCTV잖아요.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새로 고침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10층에서 타요 이 남자가. 자, 밑에 1층 찍죠. 근데 4층에서 멈춰서요. 갑자기 4층에 탑승한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인사를 갑자기 건넵니다. 자꾸 옆에 쳐다보죠. 그 잘 가라는 인사를 남기고 그러고 나가요 1층에서.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가만히 텅 빈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다시 4층을 눌러요. 예. 그리고 다시 1층에 탔어요 이 남자가. 뭘 먹을 걸 사들고. 근데 탔는데 10층이 눌러져 있어. 그리고 남자가 계속 무슨 대화를 나눠. 그리고 4층에 멈췄는데 누군가가 내리는데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어. 4층에서 같이 내리자는 시기였던 거지. 근데 남자가 허공보고 막 대화를 해. 그리고 열림 버튼 누르고 있다라는 건 누군가 있다라는 걸 인지한 거잖아. 그러고 이 남자는 10층에서 내려요. 근데 그 다음날에 4층에서 어떤 여자가 죽었다라는 거야. 개소름 돋지 않아? 짧은 움짤인데. 아니 당연히 귀신 안 보지만, 아니 귀신 안 믿지만 좀 공포스럽긴 해. 이런 그 상황. 찰 때 어떻게 10층 이렇게 눌리냐고. 무섭지 않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나는 귀신을 안 믿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귀신 안 믿죠, 이제. 예. 뭔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과학 쪽도 한번 싹 쓸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귀신이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었어요, 여론이. 그래서 귀신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건 안 믿지만 머리로는 안 믿지만 어두운 곳에 야밤에 여러분들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혼자서? 혼자서 야산 올라갈 수 있냐고. 못 가지. 그냥 폐가야, 폐가. 폐가인데 혼자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갈 수 있냐고. 못 가잖아. 그런 게 약간 좀 인간의 두려움은 이제 있는 거지. 머리로는 안 믿어도. 나도 약간 그런 거지. 다음 볼게요. 여자한테 호감 얻는 화법. 사소한 의견에 동의하기. 오늘 날씨 너무 춥지 않아? 오, 진짜 춥더라. 이거죠. 예. 이거를 좀 참조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 어느 순간에 인연이 나타날지 몰라요.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되게 추운 것 같아. 예. 이러면서 한마디 더 건네죠. 배려의 한마디. 난 괜찮은데, 너무 춥게 입고 온 거 아니야? 괜찮아? 하고 물어봐야지. 계속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는 거죠. 이런 자상함이 뭔가 이성에게 호감을 보일 수 있는 0.1 정도는 올라간다.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돼. 예, 못생겼으면은.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너무 춥지 않아요? 그러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공감의 동물이야. 공감을 해줘야 돼요. 예.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본능이 있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늘 날씨가 너무 춥냐고 물어보면은 덥더라도 예. 그러니까요. 너무 춥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동의를 해 달라. 예. 아, 진짜? 아, 그래? 이런 사람이 자상한 거죠. 밥 먹을 때라도 이거 간이 너무 짠 것 같지 않아? 뭔 개소리야? 근데 이거는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그냥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이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 뭔 개소리야 라니. 동성한테도 이렇게 얘기 안 하겠다. 간이 좀 짠데? 라고 하면 그냥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건 좀 성격 파탄자 같은데? 너무 극과 극인데? 간이 너무 짠 것 같죠? 난 괜찮은데? 그러게, 좀 짠 것 같기도 하네. 요런 아주 사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여자랑 시간을 보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공감을 해주세요, 항상. 잘생긴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 춥기는 신선하구먼. 아니지. 춥기는 선선하구먼. 아니지. 이제 진짜 존잘남들은 난 별로 안 추운데? 하고 있다가 말없이 이제 자기 목도리라든지 예 아니면 이렇게 뭐 외투라든지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 예 그러면은 여자분들 맛 가죠. 예 말은 퉁명스럽게 하면서 행동으로는 나를 보호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운세, 우리 운세만 항상 올려주시는 세상에 딱 하나님, 항상 운세만 올려주세요. 잘 확인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풍선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예. 87년생 활동이 많아도 소득은 별로. 이래서 제가 운세를 안 보는 거예요. 운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 87년생 토끼띠입니다. 활동이 많아도 소득은 별로. 어라? 소득이 역대 최고 고점을 찍었네. 별풍선이 맥스치를 찍었네. 아, 이게 어제 거라서 어디 월요일 운세인데요? 3월 4일 월요일 운세잖아요, 여러분들. 12시 지났으니까. 예, 이래서 운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진짜로. 운세를 이겨. 운세를 이겨야 돼.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1년에 한 5작품 정도가 나옵니다. 황야가 나왔었죠? 예, 그 마동석 배우님 황야가 있고, 그러고 나서 나온 다음 작품이 최근에 랄프랑 같이 봤어요, 영화를. 로기완. 예, 로기완. 예, 로기완이라고 저기 송중기 배우님이 나온 예, 그 영화인데 그냥 드라마예요. 혹시라도 넷플릭스 이렇게 결제하시고, 지금 뭐 넷플릭스 인기 차트에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오랜만에 오리지널 영화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예,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드라마 같아요. 예, 노잼. 저는 로기완 노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전에 나와야 될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저기였어요. 저 이병헌 배우님이랑 유아인 배우님이랑 같이 나오는 그 승부라는 그 영화. 예, 바둑기사, 우리나라 그 레전드 바둑기사들의 그 이야기. 예, 그걸로 이제 주제로 영화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유아인이 또 사고치는 바람에, 영화가 완전히 무산이 되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나오고, 그래서 로기완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로기완은 별로입니다. 황야도 별로입니다. 다음 작품이 댓글 부대. 댓글 부대라는 영화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네요? 그죠? 예. 요거는 넷플릭스 작품이 아니야, 보니까. 그냥 진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영화네요. 댓글 부대. 어떤 내용일까요? 손석구 배우님의 원맨쇼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너무 초점이 이쪽으로 잡혀져 있어서 그 빌런들도 너무 스테레오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예고편만 봐도 영화 다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보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이거 안 볼 것 같고. 그 댓글 부대라는 게 이제 그 여론을 약간 물타는, 예, 그 세력, 댓글 세력이죠, 세력. 예. 그 댓글 세력에 대한 그 주제의 영화인데, 아, 별로 흥미있는 소재도 아니고, 손석구 배우님 참 좋아하지만, 요거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택시기사님 멱살 잡고 흔들고 했던 몸에 문신 덕지덕지한 이 사람. 뭐, 아, 그냥 보지 맙시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피로해진다고 해야 되나? 안 볼게요, 그냥. 예, 뭐, 최근에 뭐 누구한테 두드러 맞았다 그러는데,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 별로 뭐, 예, 넘어가겠습니다. 참교육 당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안 보는 게 아예 몰랐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거 진품 명품에서 감정가 10억 원 받은 물품이 떴다 그래요. 원래 예상가는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불화로서 미술사적 가치를 고려한다. 이게 지금 어디에도 없었던. 예. 자,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감지금리 대방광 불화엄경이라는 추정 감정가 10억 원의 이 금리로 제작한 변상도가 인상적인 고려시대의 사경이라고 합니다. 자, 의뢰인이 할아버지 소장품을 가지고 나온 16살 손자였다고 합니다. 예상 감정가를 100만 원 썼다가 10억이 나와서 놀라게 됐는데, 이게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예. 10억 원. 자, 다음. 몇달 전에 카리나 장원영 관련해 코항의 성경지명. 아, 요 자료 뭐였지? 총 10달러였나? 15달러였나? 여기서 지금 4세대 여자 아이돌 멤버들 모아놓은 건데, 15달러였나? 12달러였나? 좀 매물을. 어떤 매물을 가지고 최고의 드림팀을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였지. 그때 제가 카리나를 좋아했지만 그래도 장원영을 골랐죠. 그 이유가 5달러는 누구한테 쓰냐면 나는 5달러 무조건 장원영한테 쓸 거야. 나는 카리나를 더 좋아해. 근데 그 아이돌의 상품 가치로는 장원영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해. 아이돌 마인드, 스타성, 그런 마인드 장착, 영어,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엔터 사업 쪽의 그 이해도 이런 게 장원영이 카리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카리나의 팬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한다면 팀을 꾸릴 때 장원영이라는 매물을 가장 첫 번째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더 프로 마인드가 프로페셔널한 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카리나의 열애설이 터지고 나서 이 과거에 내가 했던 이게 약간 재평가 같은 느낌인데, 아이돌 마인드는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SM 주식도 무너지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예. 여기 SM 대주주는 아니고 SM 주주가 쓴 댓글인데, 자, 카리나의 연애 활동에 대해서 의외로 열애설이 터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니 사람인데 연애할 수도 있지라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습니다. 자, 봅시다.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해줬어요. 연애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화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독서실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웃으면서 장난치는 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숙한 장례식장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연애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가고 같은 멤버들의 돈줄이 막히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탈하고 프로젝트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팬도 아니고 SM 주주라서 영상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가 커요. 이수만 선생님 있으실 적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카리나 저분 고작 24살, 25살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면서 떠받들고 어딜 가나 환영받고 마치 공주처럼 모셔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니 세상사 모든 게 꽃밭길처럼 쉽게 느껴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으니 연애를 좀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들키지 않을 것 같고요. 행여 들키더라도 지금처럼 환영받고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20대 중반이면 아직 세상의 냉혹함과 차가움을 모를 시기예요. 많이 어리다라는 말이에요. 애초에 회사에 엄격한 관리하에 문제의 싹을 자르는 게 맞았습니다. 회사에 똑똑하고 경험 많은 분들이 많은데 왜 관리를 저렇게 했을까요? 팬들이야 돌아서면 그만이고 회사야 새로운 전략으로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 되겠지만 같은 멤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앞으로 벌게 될 많은 돈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겠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너무 쉽게 건넌 느낌이에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에스파 카리나 열애설로 인해서 망했다는 식으로 썼지만 당장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잘 봐라. 이번 직후 앨범은 성적이 좋을 것이다. 보통 열애설 직후 팬 앨범을 절대 열애설 직후에 내놓는 앨범은 절대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 팬덤이 위기감을 느껴서 팀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끌에서 더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만 봐도 직후 앨범은 항상 열애설 이전보다 더 잘 팔리거나 비슷하게 팔려왔다. SM도 이걸 아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잠수시키는 것이다. 성적이 괜찮게 나오면 회사 측 기자 몇 명에게 부탁해서 열애설 문제없다, 타격 제로 이러면서 기사를 쓰게 만들겠지. 그리고 활동 재개시키겠지. 하지만 그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 불꽃이라고 봐야 돼. 더 큰 유입 없이 팬들은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이 팀은 이제 성장이 최대한 상한 선, 딱 지금 현 상태로 선이 그어진 것이다. 회사도 이제 성장시킨다기보다 남은 단물 최대한 뽑아먹은 형식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다. 각종 행사를 돌리고 컴백시켜도 큰 투자 없이, 큰 투자 없이란 대목, 투어를 위한 에스파가 될 것이다. 굉장히 좀 분석이 날카로운 분석들인 것 같아요. 좀 지켜봅시다. 어차피 저는 뭐 라이트한 팬이기 때문에 소비력은 없죠. 아이돌 행동 하나에 요동치는 주식을 산 건 자기 선택이고 타고난 지는 탓일 텐데 그걸 관리하는 게 이수만이고 그걸 관리하는 게 회사에 대한 신뢰, 신임인 것이지. 오랫동안 엔터업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던 SM엔터테인먼트가 그걸 믿고 들어가는 거지, 주주들은. 이수만 선생님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게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아이돌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해도 돼. 해도 되고 꽤나 많은 아이돌들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을 거야. 다만 안 걸리겠지. 다만 절대 걸리지 않겠지. 푸바오 소식 한번 다뤄볼까요? 집에 대박 가야지.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 부모 잘 키우고 잘 관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잘 돌볼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또 제가 소식 전할 거니까 우리 부모 어떻게 보내고 있고 잘 하고 있는지 소식 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돌봐서 준비 잘 할게요.
믿습니다. 나중에 30일 후에 또 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오늘은 그만 울고 집으로 잘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루이 후이 보러 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못 보잖아요. 그때 우리 또 만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루이한테 그랬거든요. 루이 후이한테. 아이고 너희 일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그만 울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전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 아, 푸바오. 아, 푸바오 굉장히 좀 저. 아, 자, 잠깐만. 자, 일단 왜 좋냐고. 그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그러죠. 푸바오가 떠난다던데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지금 푸바오가, 예? 에버랜드에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유튜브 흥하고 또, 예? 장안의 화제 아니었습니까? 푸바오가. 예, 너무 슬퍼서 그러죠. 예. 예. 푸바오. 예. 귀엽긴 해요. 아, 이게 귀엽죠. 귀여운데, 이제 그냥 뭐. 키 작은 남자 특징. 키 작은 남들도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 영상 수위가 높은 말들은 다 빼버렸어요. 일단 옷은 개, 옷핏이 개 같습니다. 옷핏이 개 같습니다. 얼굴도 평범한 편이고 직업도 괜찮고 운동도 잘하고 옷을 잘 입어도 키가 160이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소개팅을 시작조차 못해요. 서류 면접 단계에서 탈락인 것이에요. 여자들이 봤을 때 남성적인 매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굳이 짜리몽땅한 남자를 만나지 않아요. 그런 짜리몽땅한 남자를 만나는 여자라면 얼굴이 못생겼을 확률이 높죠. 심한 경우 남자가 꼴도 보기 싫어져요. 160의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지구상 이 세상에 없어요. 남자 무리에서 서열이 되게 낮아요. 키 작고 왜소한 것만큼 만만한 상대는 없기 때문이에요. 야 이 개 존만한 새끼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빡쳐서 달려들려고 해도 대부분 키가 작아서 으더 터져요. 속으로는 개빡치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못 들은 척해요. 남자는 키보단 비율이지라는 얘기를 하죠. 현실은 키 작은 애들이 비율도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키가 작은데 어떻게 비율이 좋다고 키가 더 커 보이겠어요. 꼬우면 맞짱뜨게 덤비세요. 제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도 키가 존만한 너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자, 아니 근데 저는 비율이 좋으면 뭐 키 작은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모름지기 남자는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굴이 잘 생겨야죠. 얼굴이 괜찮은 상태라면은 키가 좀 적어도, 예, 얼굴 보고 풀리는 거니까. 예. 근데 키도 못 가지고 얼굴도 못 가지고 머릿수도 못 가지고 치열도 못 가지고 피부도 못 가지고 재력도 못 가지고 최악이겠죠. 가진 게 많이 없게 된다면은. 그래서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내가 날 가졌잖아. 그렇게 외면받는 나지만, 모두에게 외면받는 나지만 내가 날 가졌으므로, 예. 또
내가 나를 사랑하자면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 예. 내가 날 가진 거잖아. 내 자신을 소유했다면 내가 날 가졌으므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좋게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닥쳐 위로 안 돼. 넘어갑시다. 아이유 콘서트가 지금 계속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목 상태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볼거리가 또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참 근데 이제 다른 콘서트 날이었어요. 최근에 뉴진스가 왔었죠. 아이유 콘서트를 화려한 게스트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일차 게스트 바로 지금 남돌판에서 굉장히 또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룹 바로 라이즈라는 그룹입니다. 자, 화장실까지 참아가며 이 콘서트에 100% 몰입을 하기 위해 있었는데 전날에는 이제 전광판에 이 저 뉴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다음 날은 이제 이런 전광판에 이 저 남자 아이돌이 나온 모습을 보고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올린 사람인데 아 너무 저열하네요 방식이. 예, 옆모습 잠깐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사람을 무슨 깐깐징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예, 굉장히 저열한 방식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얼굴이 예쁘면 데이트 비용 10대 0 가능해? 여태까지 10대 형 한 적이 없는 게 내 외모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남자들이 우러러봐주고 돈 쓰려고 하고 나같이 좋게 봐줘서 평범한 정도면 나는 흔녀이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 10대 형은 무리인가 싶어서 말이야. 주변에 좀 이쁜 사람들이 받는 이런 그 남자들에게 받는 그 관심, 환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러웠나 봐요. 외모적인 가치를 키워야겠죠.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 그냥 그 정도로 관리를 해야겠죠. 예, 그러지 않고서는 예, 돈을 많이 쓰고 싶진 않겠죠. 예. 그 이쁜 여자는 또 그게 또 가치가 되는 거니까 몸매 좋고 이쁜 여자는 예, 최고의 가치. 어리고 몸매 좋고 얼굴 이쁘고 거기에다가 성격까지 좋으면은 진짜 금상첨화겠지만, 예, 다 갖추기는 힘들 것 같아. 예.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은, 예, 그 오전에 서울역 같은 데 가가지고 무료 밥차 그 라인에 합류하면은 10대 0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현재 시간 먹방 생방송 5만 명이 보는 방송. 아, 고마워, 사랑해, 기억해.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의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 중국 가서도 행복해야 된다. 근데 푸바오에 빠져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푸바오. 뭐 귀엽긴 한데 나는 좀 저 공감을 크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뭐 귀엽고 이쁜 동물들은 참 많은데 뭔가 요즘에 현대인들은 위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푸바오가 왜 이렇게 열풍이었느냐? 저는 뭔가 순수한 이 동물을 본다라는 그 인간의 그 감정,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요즘은 참 많이 없기 때문에 바삐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냥 에버랜드 가가지고 푸바오를 한번 보고 오고, 예. 그냥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위로를 삼는 거지. 그런 게 아닐까. 각박한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귀엽고 이런 그 동물을 보면은, 푸바오를 보면은, 예, 좀 마음이 좀 많이 누그러든다고 해야 되나? 그 심리적인 약간 그런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굳이 뭐, 인간의 해석으로 막 뭐,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주고 뭐, 푸바오도 이번에 떠나는데 아쉬워하고 이런 걸 인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안 해요. 그냥 푸바오는 사실 그냥 예, 밥 주니까 나와가지고 대나무 씹어 먹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던 예, 할아버지 이제 있으면 할아버지 따라다니고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뭔가 인간의 어떤 해석들에 의해서 더 뭔가 이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거겠죠. 예, 근데 굳이 뭐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서 심드렁하게 시니컬한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몰입도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푸바오 예.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에버랜드의 이 저 가장 그러니까 에버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에버랜드 가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뭐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푸바오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중국에서 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이제 좀 그 어렸을 때 푸바오를 이제 저 판다를 보내요. 중국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에버랜드에서 맡아 갖고 키워요. 잘 키워내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그때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중국으로 이제 푸바오가 가면은 푸바오의 후임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사랑받고 그 친구들 크면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약간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그때 중국으로 다시 가는 거라고 보면 돼. 약간 유학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와, 플라잉 니킥으로 제대로 턱에다 꽂혔다. 야, 진짜. 와. 야. 너무 제대로 들어갔는데? 헐. 야끼니꾸를 먹고 행복한 스시녀. 아, 이쁘게 생기셨네. 귀엽네. 눈웃음 보소. 가와이 데스네.
그냥 좀 아양을 떠면 아양을 떨 수 있는 거고 애교를 부리면 애교를 부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굳이 그런 걸 보면서 아우 귀쳐간다. 아우 재수없어. 뭐야 가식. 일부러 눈웃음 짓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한테 호감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을 좀 기르십시오 여러분들. 예?